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반가운 시간이지만 한편엔 명절 연휴를 잊은 채 먼 타지에서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커지게 마련인데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손이 가장 절실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 인력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는 이주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선호하는 외국인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대다수가 인도네시아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없이는 우리나라 어업이 굴러가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따르면 노동자의 15%가 외국인이었는데요. 하지만 건설업계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장의 이주 노동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농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는 농번기에 외국인 일손을 제공할 국가를 찾아 업무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들 덕에 경제의 한 축이 굴러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지만 이분들을 대하는 노동 현장은 냉랭하기 일쑤입니다.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해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노조할 권리는 언감생심. 지금도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이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정규직이 아니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겠죠. 이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어쩌면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연휴 특집으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그리고 대덕특구, 이 두 가지 키워드별로 그동안 진행됐던 집중 인터뷰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2월 9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뤄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은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을 주제로 한 집중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지역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250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 건데요.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단기 체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자리,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업 안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근로환경은 열악하고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사고 재해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6일 아산 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좀 더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또 건강권을 비롯한 이런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특별히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산재 경험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부상을 포함해서 산재 경험 있다고 하는 노동자들의 답변이 20%를 넘어섰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산업 현장이 조금 더 안전하고 또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러한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재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산재가 발생했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류되는 게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라고 해서 40%가 나와요. 네. 하지만 사실은 노동자가 실수를 해도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작업장에 보면은 안전장치가 있어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안전장치를 떼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부상과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도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 산재 사고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었는데요. 천안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의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고 아산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그리고 철강 제조업 사업장에서 우리 중국 국적의 우리 노동자 두 명이 각각 추락 사고 또 끼임 사고로 사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정말 없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아산의 한 중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찍혀서 그 뼈가 부러지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에 치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무거운 장비를 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고용주 측에서는 이제 공장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빨리 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됐죠. 깁스를 한 상태인데도요? 예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양측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처음에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바쁘고 뭐 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다쳤다고는 하지만 좀 웬만하면은 좀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하셨었는데 조정을 통해서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좀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역할을 좀 하도록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노동자가 어떤 이제 압박을 느끼거나 강요로 느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뭐 제도도 정비가 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원인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좀 천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의식과 또 안전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안전교육이 부재한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통역자도 없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책임의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미 발생한 이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또 이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실수로 그냥 본인이 잘못을 다친 건 아니냐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좀 가지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서 국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업무 중에 다친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업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이주노동자센터에서 해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 이주노동자센터 어떤 활동들 또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2001년도인데요.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지역사회에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뜻 있는 시민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들을 위한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임금체불, 폭행, 또 질병, 산업재해, 또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담을 받고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또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이러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에 점점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시각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36만 명인데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주민의 수가 3만 6천 명이더라고요.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에 달하는 게 지금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입니다.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정부가요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16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면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는 예산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게 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근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요. 우리 사회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선 첫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물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노동권 보호의 과제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산업 현장에서 산재 발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대책은 과연 충분한가 산업 현장이 안전한 산업 현장인가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미 현실 자체가 위험한 사업장에 외국인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죽음의 외주화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했던 피해가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주 노동자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은 그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설계하고 정부가 어떻게 그 관련된 분야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대책들, 네. 제도들이 필요하고 마련이 돼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국내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한국어가 숙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한국어 표현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건 언어 적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로서 가지고 있는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노동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 교육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예.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있는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언어 지원 체계 또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지원 체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받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가 세밀하게 마련이 돼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인종차별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권고가 유엔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대단히 지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혐오를 막기 위한 이러한 법적인 대책,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역시 정부가 책임의식을 더 가지고 나설 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지 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등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죽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게 아니다. 이주 노동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이른바 기피 산업군에서는 이들의 역할 비중이 커져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이주 노동자가 받는 처우는 열악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어쩌면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연스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저출산, 지역 소멸 시대에 이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진행됐던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방에 이제 농번기 업도 바쁠 때 네. 어촌에서도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간인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농번기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한정된 시기에만 들여다 쓰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 이후 네. 규모가 계속 확대돼 올해 131개 지자체에 5만여 명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네. 이 노동자를 쓰는 시기가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추수시기라든지 예, 예. 아니면 일손이 아주 많이 필요할 예, 때. 그때, 예. 그때 이제 쓰는데요. 근데 단기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좀 이어지니까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또 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귀국 보증금이 뭐냐면요.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예.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이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안 돌아가고 또 뭐 이렇게 뭐 불법 체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했는데, 예방책 같은 거네요. 네, 좀 이 예. 제도 자체가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막 묶어두는 예. 좀 외국에 그렇죠. 있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폐지를 한 거죠. 예. 예. 아니, 요즘은 제조업이나 뭐 농업 현장이나 예전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예, 쉽지가 않아졌다 이런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임금 착취까지 있었다니까 이 사실이 아주 놀라운데요. 구체적으로 예.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외노협이라고 외국인 예. 이주 노동 운동 협의회 단체가 있는데요. 이게 따르면 국내에서 이제 계절 노동자를 상대로 실시한 신청 인터뷰 결과 전남 지역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소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주 단체들은 계절 노동자들은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음에도 심각한 중간 착취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브로커와 고용주의 협박에 피해 구제 신청조차 두려워 하고 있다면서 예. 전남도와 북부부의 실태조사 이후 조기 출국을 강요당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간 예, 업무 네, 협약도 하고 맞습니다. 나라에서 이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예. 것도 있고요. 그렇죠. 필요해서. 예. 불법적인 게 아니라 아주 보장된 근무 네, 형태인 건데 예.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아주 명확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임금착취 사건이 일어난 해남군의 경우만 해도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예. 들어온 계절 노동자를 문제가 생기니까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걸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중단을 해버리면 일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뿐만 아니라 예.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어촌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 지역 충남도 많은 시군에 에서 이제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근로 중인 것으로 아는데 예.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이 좀 시급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 단체들은 관련 부처의 계절 노동자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네, 앞서 사무국장님께서 예.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문제랑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예. 그 한국은 출생률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워낙 낮은 0.78% 기록하고 예. 있거든요. 2위가 이제 1점대니까 좀 뭐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인데요. 인구가 느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처럼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면 사회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그중에서도 이제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생률 저하를 경험한 유럽 국가, 이게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주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예. 받아들여서 일정 부분 노동력 감소를 해결해 왔습니다. 뭐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0년대 간호사라든지 강부를 갖다 파견한 것도 독일로 파견을 했었고요. 이 정책의 예. 일환이죠.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전반에서 이미 필수적인 부분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노동인권 기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제도가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현실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에 기대해야 하는 게 높아졌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근로 여건이라든지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인구 정책에서 보면 예. 이 이주 노동자 정책도 좀 많이 변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변해야 하겠지만 이주 노동자를 우리나라에서 몇 년 있다가 떠나보내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맞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현재 이주 노동자 정책의 근간인 고용 허가제를 손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정책은 1991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하는데요. 예.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 허가제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예.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이동할 권한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갖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사업주의 예. 뭐 결함이라든지 예. 뭐 위법 사항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직의 자유가 상실된 이주 노동자들은 결국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임금 구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사장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뭐 여성 권리 등 권리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 부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 뭐 초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한 10년 전인가 개그 콘서트 예전에 전 버전의 예. 그 예, 외국인 노동자로 분장해서 예. 사장님 나빠요. 예, 사장님 나빠요. 그게 예.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역에서도 예. 농촌 현장에서 아주 열악한 주거 현실 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주 노동자를 돕는 단체나 전문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 단체에서는 이러한 고용 허가제를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고용 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이주 노동자는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예. 경우 이주 노동자가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현 고용허가제는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고 앞으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장주나 사업주 한 명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작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이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이 월 평균 109억 원, 연간으로는 체불 임금이 처음으로 1,300 원을 넘겼다고 밝혔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이게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불과 작년 얘기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이방인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인구 위기 시대에서는 우리 곁의 친구, 또 우리가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이제는 잠시 몇 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민 구성으로 바라봐야 하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이미 왔는데 우리 준비는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 같은 문제로 이주 노동자를 대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난 해소 수단으로만 이주 근로자를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용이 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필요와 수용 가능한 규모 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없이 우리의 산업과 나아가서 삶 자체를 영위할 수 있을까요? 피부색이 달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약자 지원 사업은 어찌 될지 또 내 일자리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지난해 11월 여성,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민간 위탁 사업의 활동가들은 2024년도 예산 삭감 소식을 듣고 이같이 우려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이주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담 등을 제공하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71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기존 센터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신 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2일 천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신범수 센터장과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네. 70억 원 정도 지원됐던 예산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0원이 된 것인데 센터장님께서는 뭐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간담회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럼 상황을 접하신 거군요.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센터장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열악한 센터의 그 현안 문제들을 건의를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줄 알고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고 많은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분노도 있었고 좀 큰 소리로 좀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진행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 국가의 지원이 아예 이제 중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천안에 있는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많은 센터들이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될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그럼 보고 계십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봐야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적게는 6년, 많게는 19년 동안 일을 해왔던 기관인데 이렇게 갑자기 돼서 이게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저출산과 노동력 인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폐지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역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누구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걱정도 클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그동안의 열악한 여건이고 상황이었지만 해온 역할이 참 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나 컴퓨터 교육에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고충들을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어디 가서 터놓을 수 없을 때 센터에 와서 상담원들에게 고충을 얘기하고 교육도 받으러 오고 여기 와서 또 상담도 받는 그래서 정말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예. 지원센터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인데 외국인 지원센터가요. 외국인들이 사실 주중에는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주말에 문을 열고 일요일이 센터가 특히 바쁘다는데 아니 인력도 부족한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제 일요일 날만 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센터들이 일요일 날 전 직원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만약에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는 뭐 원스톱 서비스라 뭐 업무의 효율을 생각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사업주와 노동자들 상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사실 사업주들이 지방노동관세에 가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고 또 진정서 같은 것들을 이제 제출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동부 지방관세에서 그 진정서를 쓰는 것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도와줘서 이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이라든지 퇴직할 때 여러 가지 그 미흡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안을 보니까요.
앞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노동상담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뭐 전국에 다 있으니까요. 예. 하게 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교육 부분을 나눠서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센터장이 보시기에는 그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이 업무들, 이제 두 기관입니다. 두 기관으로 이관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우려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라든지 또 직장 내에서 또 사업주와의 갈등도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노동관서에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도 있지만 민간기관이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네트워크 또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또 이를 통해 상담원을 추가한다든지 또 교육비를 추가해서 강사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자산이 파장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더 늘리겠다는 이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아예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현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사실 전체 전국에 있는 직원들이 127명밖에 되지 않, 거점센터는 9개 센터에 127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서 첫째는 근로자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라든지 상담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 아무래도 이제 예, 예. 그분들이 고용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쪽으로 가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저희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같이 동행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네네.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일까지 다 이렇게 나서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외에는 더 이상 안 되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정말 이렇게 가족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건데 예.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당장에 무슨 뭐 담당 부서의 인력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아닐 텐데 센터님 끝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외국인들이 체류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안정적인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소규모 제조사업장에 젊은성을 갖춘 그런 근로자가 되어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예. 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또 저희 센터는 민간 외교관처럼 대한민국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뿐 아니라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탓에 실제 주요 센터 9곳은 올 1월부터 전부 문을 닫았고 30여 곳은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 2010년에 개소한 천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실제로 2023년 12월 말 폐쇄됐고요. 센터 임직원 13명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범수 센터장에게 최근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다시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이주 노동자 지원 사업을 맡을 민간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18억 원이 뒤늦게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해 지원받을 예산은 최대 2억 원, 지원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줄어든 예산으로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요.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계획한 올해 외국 인력 고용 계획은 16만 5천 명. 역대 최대 규모지만 이주 노동자 지원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여러분은 지금 우리 지역 이주 노동자의 실태에 관한 집중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5시엔 대세남에서는 우리 지역 현안 두 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다시 듣는 집중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주 노동자에 관한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 결혼 이주 여성도 그 가운데 하나겠죠. 모든 게 낯선 한국당 지방도시에서 언어와 문화, 풍습 등과 제도의 장벽을 넘으며 분투하는 삶. 한국인 엄마, 주부, 직장인,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는 사람, 바로 이주 여성들입니다. 한국에 온 지 9년이 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 정연지 씨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아마 그 언어에 대한 좀 가장 힘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예. 뭐 언어 제한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을 말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또 서로 사고방식은 달라서 그래도 뭐 지금 점점 뭐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예.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뭐 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아주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나중에 또 아기도 생기고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을 다닐 때도 예.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화 전혀 예. 안 되니까 무조건 남편 동해서 설명을 다시 듣는 거죠. 아 그런 점이 좀 힘드셨고 뭐 예. 별 문제 아니지만 4월 때 보통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잖아요. 예예. 예. 근데 우리는 언어 제한 때문에 이거 뭐 대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없고 보통 또 다른 엄마랑 먼저 대화하고 예. 우리 아이는 항상 골지로. 아 가장 늦게 하원을 했군요. 얘기 듣는 거죠. 예. 그래서 별 문제 아니지만 그 조금씩 얘기들도 우리한테는 예. 좀 섭섭하는 거죠. 예예. 예. 그러면은 예.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또 뭐 문화적으로도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불편함 없으셨어요? 있었죠.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예. 저 지금 국제 결혼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예. 동남아시아잖아요. 특히 또 예. 베트남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시대의 모계 중심 사회이라서 여자의 힘이 좀 세거든요. 예. 또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반대로 이거 북의 중심이었다가 예. 우리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생겼었어요. 우리는 가정이나 경제나 예. 엄마한테 여자한테 결정권이나 힘이 있는데. 예. 근데 한국에 이렇게 편하게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자꾸 왜 저한테 왜 나한테 그런 거냐만 질문을 했었죠. 예. 근데 아마 누구보다 우리 다른 여자보다는 우리 예. 그런 나가서 경제 활동 하고 싶은 그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나 뭐, 예. 뭐 한국 여성분보다는 제가 예. 그런 걸 느껴요. 아,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 언어적인 어려움 또 문화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 오셨어도 비슷하게 좀 다들 힘든 점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이외에는 또 뭐 다른 어려움 겪으신 거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아버님, 시아어머님이랑 같이 안 사는데 예. 근데 시부모님 같이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사랑은 둘이만 해결하면 되는데 예. 결혼하셨잖아요. 또 양쪽 부모님들, 부모님 말은 안 들으시면 크게 나잖아요. 또 갈등이 예. 더 많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저 친구 중에 아니면 또 이 동네 친구들 보니까 시어머님이랑 시아버님이랑 예. 어떻게 대화이나 어떻게 가정 이런 아니면 경제 활동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국적도 이제 취득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혹시 뭐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함이나 이런 거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2018년까지는 예. 한국에는 그 등본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예. 우리 F6 결혼 이주 여미는 등본은 이름 올린 수 없었어요. 제가 귀화하기 전에는 등본에서는 저 이름 없었고요. 예, 예. 가족관계 증명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제가 주민센터 가서 이거 서류는 필요하다 뽑으려고 해도 안 됐거든요. 혼자 예. 있으면. 네. 그리고 뭐
육아수당,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성장으로 신청하려고 했더라도 안 예. 된대요. 아, 그런 또 불편함이 있으셨군요. 그럼 지금 정현주 씨께서는 아산 이주 노동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통역과 또 상담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해주시나요? 저 아산 이주노동센터에서 예. 2019년부터 이거 상담 시작했었는데, 제가 주로 외국인 노동자이나 뭐 유학생, 미등록자, 결혼 이주 여성까지도 대부분 회사 내 퇴직금, 뭐 임금 체불, 아니면 통역 지원, 예. 그런 문제 등 상담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 결혼 이주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에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불편했던 점, 또 개선됐던 점 여러 가지 겪으셨지만, 지금 이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결혼 이주 여성으로서 원하는 거는 예. 우리한테 적당한 관심, 그리고 우리 실제로 필요하는 것들 집중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지금 보니까 다문화이나 뭐 이주민, 외국인 대상으로 뭐 지원 산업 등은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사업들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진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하고, 실제로 이거 좀 대상 나누어서 지원해 주면은 좋겠거든요. 뭐 결혼 이주 여성이면은 뭐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아니면 육아생활,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예. 아마 도움이 더될것 같아요.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온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증가한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결혼 이주 여성과 아이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빨리 걷어내야 할 편견들일 겁니다. 우리 사회 이주 여성들의 실태와 또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이지영 충남 이주 여성 상담소 팀장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만여 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 5년마다 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2007년도에 15만 명에서 21년도에 38만 명 정도 2.7배가 증가했는데, 예. 충남도는 5,300명에서 2만여 명으로 3.6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자료에도 그렇지만 상담에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꼭 이제 이주 여성이라고 해서 결혼 이주 여성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체류나 입국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 유학생이나 동포였다가 예. 귀화를 한다던가, 또뭐 노동자로 오셨지만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기도 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충남 시군구별로 보면은 전체 결혼 이민자 귀화자 중에 여성이 86.2% 정도이고, 예. 이제 시군구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순으로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주 여성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조금 처음에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는 이제 상담소에서 일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가장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전체 이제 여성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지위나 그런 데서 일, 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더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이주라는 부분이 차이가 차별로 돼서 조금 더 힘든 현장에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보면은 뭐 체류 형태 때문에 아직까지 대우를 잘못 받는다던가, 특히 이제 이주 여성이 가족의 돌봄을 대신하고 있어서 시어른들, 가족들을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서 예. 돌봐준다던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계속 보육을 한다든 돌봄의 대상으로만 전락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일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그에 따른 재반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단순 노동에
그리고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전반적인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교육 부족이나 한국 교육도 이제 부족할 수 있지만 내국인들의 인식 부족 같은 외적 요인들로 인해서도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지원을 받고 싶었으나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보이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언제가 가장 좀 안타깝게 느껴지십니까? 가장 최근에 상담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는데 예. 어쨌든 이주 여성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결혼한 혈연에 기반해서는 조금 더 제도나 지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국인 배우자와 행정상 혼인 관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이주 여성의 경우는 체류 자격이 결혼한 여성에게 주는 자격을 갖지 못했을 때 예. 한국인 자녀까지 출산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임신 출산 지원도 못 받고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기도 해서 기타 이제 그런 지원들이 다 되면은 다행인데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사회복지 안전망을 누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었고 공포고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예. 한국인의 자가 아니면 장애인 등록을 하기도 어렵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체류와 관련해서도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종결되어도 자녀를 법적으로 양육하여야 하고 또 양육해야지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뭐 만나볼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주 여성에게는 조금 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댁 가족이나 그 배우자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혼인관계나 가족 생활들이 좌지우지 되는데 체류가 제일 조금 중요하게 예, 예. 자리하고 있어서 체류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예. 특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체류에 대한 문제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함부로 입을 좀 열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보면은 조금 그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예. 실제 폭력을 당해도 여성들이 상담을 하러 와도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다던가 사건 접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접수되는 것보다 정서적인 심리 언어적인 피해 폭력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예. 이제 이곳의 원인은 가정 내 불평등 이라던가 혹은 그 불안정한 체류 문제, 평등하지 않은 그 체류 정책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신혼보증서를 꼭 배우자의 신혼보증서 제출하는 것은 폐지되었지만 예. 아직까지 이제 혹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보면은 일선에서는 요청을 한다던가 왜 없을 때는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아직까지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던가 혹은 배우자들이 뭐 이렇게 안 하면 연장 안 해줘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출국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한국 내에서 불평등한 구조나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들이 그 이주민 가족을 무시하는 인식이 더해져서 가정폭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 이주여성 상담소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주여성들께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 여성과 동반 자녀 혹은 거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개입이나 전문 개입을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데요. 이제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과 사례 관리, 또 저희 상담소에서는 15나라의 30여 명 활동가들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단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제 모국어를 통해서 이주 여성의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내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과 의료지원단, 법률지원단을 함께 연계하는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폭력 예방에 대한 거라든가 이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관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피해 예방과 차별 없는 보편적인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상담소는 2004년에 이제 외국인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두 개소가 시작되었지만 상담소는 2019년에 처음 다섯 개가 생겼고 저희 상담소는 그 이듬해 2020년에 개소하게 돼서 현재는 전국에 10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냥 가장 크게는 외국인 주민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구나, 이웃이구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이제 차이를 둔 것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 모든 거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금 보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취약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용하고 차별적인 이민 정책보다는 이민자를 환대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주를 하는가, 왜 왔어 이렇게 묻는다기보다는 예. 이주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뭐 통역 지원, 연결고리들을 만들어가고 이주민들이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너와 나, 우리를 가르는 그 시작점은 눈에 보이는 외모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혈통과 지성 등까지도 우열을 매기는 데서 출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아래의 사람으로 보는 것. 지금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입니다. 이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말 그대로 이웃이어야 합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주제로 그동안 진행됐던 집중 인터뷰를 다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덕특구를 주제로 한 방송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 끝곡 솔라의 꿈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